첩첩 산골, 굽이굽이 흘러가는 저 구름이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도란 무엇이며 삶이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내 스스로 지게도인을 해가지고 지게 뒤에 도인 붙을 정도로 나는 지게질 정말 잘했습니다. 생명불식이라는 말을 화두처럼 그걸 안고 살거든요.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몫을 하라는 거죠. 밥 먹고 밥 총내지 말라는 거죠. 기꺼운 마음으로 밥값을 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때마쳐 비우고 덜어내니 이처럼 가볍고 자유롭다 합니다. 내무소래 검무소그라.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네 가거든. 이게 세상에 왔다가 어느 때 그냥 이렇게 홀연히 사라지거든. 그걸 지금 내 인생이라고 붙들고 지금 그렇게 다들 고생하고 살고 있잖아요. 바람도 구름도 더디 도착하는 경북 영양. 궁벽한 산골 오지. 10평 남짓한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수수한 산방엔 한 스님이 홀로 기거 중입니다. 아이고, 자, 해가 나왔다. 노승이 아침을 맞는 방식은 좀 남다릅니다. 이 햇볕에 얼굴을 씻는 거예요. 햇빛과 바람, 꽃향기, 자연의 모든 것에 스님은 인사를 건넵니다. 좋다. 세상의 만물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육잠 스님. 여느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 불상 대신 요 돌부처가 앞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꼭 이제 노스님이 앉아 있는 모습 같이 보이거든. 이것 보면 요는 또 이제 어린 상자, 이제 뒤꿈치에 튀어나와서 아주 말썽꾸러기 상자.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돌도 불성이 있다 하거든. 부처의 성품. 이미 이건 돌이 아닙니다. 이제 저한테는 그냥 하나 이제 생명이 된 거죠. 스님의 텃밭엔 뭐가 자라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채소의 소우주라고나 할까.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김장배추, 김장무, 쑥갓, 상추, 조고는 이제 시금치. 햇빛이 키워지고 비가 키워지고 이래가는 바람도 이렇게 어근도 해주고 하겠지. 오, 이야. 세상에 더덕 이리 큰 데도 있나. 아이고, 크네. 자연이 키워낸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에 그냥 뭐든 일을 해야 돼. 산중에 살아도 뭐 남들 눈에 보이면 그냥 이렇게 뭐 한가하게 보여도 안 그래요. 늘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7, 8년 됐거든.
먹고 입고 생활하고 스님은 뭐든 자급자족합니다. 산중에서 수행하며 사는 38년 세월 동안 늘 그래왔습니다. 대들이 되게 거칠게 생겼다. 스님이 손수 키우고 거둔 것들로 짓는 공양. 이게 이제 그 방정뿔이거든. 오늘 같은 날 이게 햇빛을 보고 먹으면 더 좋고. 무엇에 쓰려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야, 이거 씨, 또 씨 모아서 또 내년에 심어야 돼. 아, 이거, 아, 이 냄새가 너무 좋네, 방 냄새가. 야, 이런, 이게. 그런데, 아이고야, 그 소매자락에 덧댄 흔적이 가득하네요. 아이고, 이 옷이 내가 입은 지가 한 20년은 될 거예요, 진짜. 내가 제일 하나 힘든 게 물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발도 하나 이렇게 뭐 다 쓰고 이렇게 수명이 다 하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니까 끼고 신기도 한다니까. 낡은 옷가지와 기운 고무신만 봐도 스님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훤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푹 썰어야 돼. 바가지를 만들 요량인데요. 바가지 하나 만들겠다고 느림과 불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게 도인. 어쩌다 그 소리를 들으면 참 흐뭇했다죠. 당신의 분신 같은 지게를 걸머지고 스님이 산길로 나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답니다. 지난 여름 장맛비에 휩쓸려 나간 길을 보수하려는 겁니다. 산 중에서 지게는 일당 백을 하는 산림 미천. 아랫마을에서 짐을 올릴 때도 겨울날 장작을 나를 때도 이 지게로 내 삶에 사는 몫을 감당해왔지요. 길가에 이제 풀도 베고 어차피 또 내가 다니는 길이고 또 가끔 우리 산방에 이제 오는 손님들 때문에 또 이렇게 손을 보는 거죠. 지게질만 했죠.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게질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초등학교도 지은 거죠. 내가 이렇게 늘 화두처럼 생각하는 게 생명불식이라는 말을 내가 참 좋아하거든. 생명, 살아있는 것은 불식,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절대 사람 감이 못 있습니다. 놀아라 가면은 며칠은 놀지만은도 그 뒤로는 그 아마 그 못 놀 거야, 아마. 뭐든지 해야 돼. 더욱이 세상과 동떨어진 산 중에선 자칫 게으름을 부리면 한계절 나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박갑하며 살고 있는가? 수행이란 매 순간 묻고 또 묻는 일입니다. 내 삶에
스스로 철저해야 하는 산중 암자는 그래서 최고의 수행처지요. 깊은 밤 암자의 문지방 너머로 그윽한 묵향이 새어나옵니다. 화산지 위에서 마치 춤이라도 추듯 스님의 붓대가 자유롭습니다. 낮엔 몸으로 밭농사를 짓고 밤엔 붓대로 마음 농사를 짓는 육잠 스님.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엄청서 봐야 돼. 아, 묵농사. 이것도 좀 농사지 않습니까? 농사거든. 얼핏 봐도 걸출함이 느껴집니다. 실은 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다는군요. 이 보면은 이제 빈지개를 쥐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사실은 이 접니다. 예. 인생은 빈지개처럼 흐르고 적막한 것. 인생도 저 빈지개처럼 적막하고 참 흐르구나. 이건 배지밀 먹고 그때 무슨 그때부터 흥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예. 마침 그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내 주변에 뭐 그런 종이 쪽지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또 활용하는 거죠. 예. 그냥 불쑤시개 하기에는 아깝고 택배가 이 면지에다가 가벼워진 사람 이 사람 모습입니다. 그 노트 이미지에다 이렇게. 종이 한 장 아끼는 일은 나무를 아끼는 일이며 자연과 하나 되는 평화로운 삶의 기본이라 믿는 스님. 스님의 그림과 글씨엔 그 단박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마다 가을이 부쩍 연걸어갑니다. 이거 내가 쓴 지가 한 30년 됐는데 처음에는 많이 두꺼웠었거든. 이제 이만큼 이제 얇아졌어. 이 돌이 이렇게 달은 거야 지금. 나다가 쇠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지극한 세월이 여기 있습니다. 스님은 일체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힘 좀 들더라도 온전히 내 몸으로 공을 들여 땅과 마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한 닷대는 나올 거요. 닷대만 하면 혼자 실컷 먹어. 옛날 중국 선종에서는 일일부작, 일일불식하는 말이 있거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못하는 말이야. 그만큼 이제 그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땀 흘리지 않는 자, 어찌 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과 수행엔 경계가 없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니까 땀을 흘리든 피를 흘리든 흘려야지. 콩씨를 세 알 심다 가거든. 하나는 길짐승 주고, 하나는 날짐승 주고, 하나는 자기 먹는다 가는 거야. 그것도 못 준다면은 산에 살 자격 없지. 스님에게 농사는 자연의 나만의 소유란 없음을 깨치는 것이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 수행자가 체득해야 할 삶이란 무엇일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사는 것, 스님에겐 늘 그랬습니다. 가을이 저물어 갈수록 햇살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고구마를 잔뜩 써는 중인데요. 산중에 긴긴 겨울을 나려면 미리미리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박박 긁어줘야 바가지가 되는군요. 좋다, 재밌다. 이게 좋은 가을날. 저 근데 새들이 오늘따라 스님이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네, 안 가겠나. 또 모르지요. 산골의 자연도 스님의 그 희한한 짓이 재밌다 할지도요. 야, 이 끓는 소리가 저 듣기 좋은데, 사각사각. 아이고, 이 무거 봤어? 임금이 안 돼 보네. 왕관이라 생각하면 되지. 철모. 여름엔 박꽃으로, 가을엔 요긴한 세간으로, 박은 두고두고 산승의 즐거움이 됩니다. 스님의 작은 암자에까지 성큼성큼 내려와 금쪽 같은 마지막 가을 볕을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스님이 이때를 놓칠 리 없지요. 작년에 못 받을 때 풀을 너무 세게 해서 받나가지고. 겨울이 목전이면 창호지를 다시 바르는 게 스님의 겨울나기 준비. 귀찮지? 말이 왜 이렇게 귀찮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잖아요. 해야지. 내 사는 집인데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어제 뭐 산에 산색해 주겠습니까? 아, 이걸 몇 년 해야 되죠. 또 이렇게 문 발라 놓으면 하얀 그 문살이 얼마나 보기 좋은데. 문을 딱 바르고 이제 문이 문종이 다 마르지 않습니까? 손으로 탁 튕기면은 통통통 소리가 나. 바짝 말았을 때 그 소리 듣기 좋습니다. 요즘은 집도 창문도 다 현대식이라 창호지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지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산골 암자의 월동법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편해도 만족스러우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잘 말랐네. 소리 듣기 좋다. 너무 간세한 보살. 해는 노루꼬리처럼 짧아지고 밤은 농부가 꼰 새끼줄처럼 길어지는 늦가을 밤. 이렇게 떨어질 때 왜 안 기부했을까 내가. 진짜 기부했어야 되는데. 일발 일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나 옷 한 벌 가거든. 일발 일어이. 근데 나도 뭐 한 두세 벌은 될 거예요 그래도.
천을 덧대 달아버린 승복을 기웁니다. 낡긴 했어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또 몇 년은 거뜬할 겁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기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입은 지 거의 한 20년이 다 돼요. 내한테 오다 가면 뭐든 10년 이상이야. 뭐 옷이고 뭐 신발이고 뭐든. 뭐 이 정도면 새 옷 장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한다고 저 청성을 들고 있나 안 가게. 이 문명시대에 저 산속에 들어앉아서 뭐 청성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아름답잖아. 이 자체가 다른 걸 떠나서 떨어진 옷을 기워입니다. 옷은 그저 몸에 걸치는 것일 뿐 오래됐다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게 스님의 생각. 골동품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다를 정도 내가 봐도 참 너무 헹갔네. 낡은 옷 한 벌은 수행자의 첫 마음을 죽비처럼 깨우곤 합니다. 30년 전쯤 그게 중된 지가 38년이거든. 처음부터 입었으니까. 이른 새벽 스님의 예불엔 작은 돌부처만으로도 족합니다. 오늘은 겨울 김장하는 날. 산골 암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입니다. 이런 배추가 사실은 맛있어요. 아, 이런 거 참 맛있겠다. 이런 고소한 이런 거 맛있다. 아이고, 이놈 벌써 한 생을 마쳤다. 여치 한 생을 마쳤잖아요. 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장례 치워준. 맛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자, 이 감독도 이거 지금. 자. 올해는 농사가 제법 잘 돼 김장할 맛이 난다는군요. 한 해를 갈무리하는 거사 중에 거사지만 항시 그래왔듯 스님은 혼자 힘으로 합니다. 소금 칠 것도 없어. 거기 작아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진짜. 어이구, 사실은 이거 대자연을 내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응? 아이고. 호박 큰 걸 남 다 줘버리고. 양념 지낼 때 호박물로 합니다. 달고 맛있어요. 언제나 텃밭에서 거둔 것들로만 김장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스님표 산골 암자의 담백한 김장이 완성됐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나려면 저장을 잘해야겠죠. 아이고, 이게 너무 낮게 했구나. 저절로 겸손해지는 천연 냉장고. 땅이 키워주었듯 그 맛도 땅을 믿고 맡깁니다. 아이고, 이제 김장은 끝났고 오늘 큰 농사 하나 지었다. 이게 보통 농사가 아닙니다. 이게 겨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겨울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땔나무를 할 참이랍니다. 그런데 장작더미 넘어 의미심장하게 적힌 세 글자가 눈에 띕니다. 더미목은 내가 죽었을 경우 나를 태우는 나무지. 화장하는 것을 불교 용어로는 다비한다 하거든. 다비. 아, 산에 살면 이거는 필수로 해놔야 되겠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게 이제 수행자의 삶이. 생애 마지막 발걸음에도 빚을 남겨선 안 된다는 스님. 이 숲길을 오가며 수없이 붙들었던 화두는 그것이었습니다. 비고 타르면은 훨씬 사는 게 쉬워요. 채워놓으면 자꾸 채우려 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채우다 보면은 그냥 그 무게에 못 견디가지고 그냥 쓰러진다니까. 그 무게에 못 견디가지고. 오늘 나무가 멀리 안 가고 가까이 봐서 나무가 좋다.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 넘보지 않고 오직 죽은 나무만 골라 가져간다는군요. 산이든 강이든 정력은 다 어디든 있지. 우리 인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겠지만도 그거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산에 나무나 있는 것들한테도 함부로 이렇게 못해. 다 이게 정령들이 다 키우는 것들인데. 나지 간다고 인나무 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가볍고 쓸쓸하였다. 뭐 내라는 존재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잠시 왔다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 한편으로는 가볍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 무거운 거다. 우리 삶은 늘 이렇게 가벼워야 되는데. 자기 몫에 짐을 짊어지고 살다 이젠 내려놓을 일만 남았으니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 모든 길은 자연으로의 귀로였노라 스님은 말합니다.